여러분, 학교 다닐 때 경비 아저씨 한 분쯤 계셨죠? 학교의 보안을 책임지며 학생들을 지켜주시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 학교는 뭔가 다릅니다. 밤만 되면 다소 기괴한 로봇이 학교 이곳저곳을 누비는데요. 고등학생 메이커들과 함께 만든 이 로봇, 오늘은 메이커 창작과가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 미래산업과학고 학생들이 만든 기괴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래산업과학고 메이커 창작과 학생들하고 같이 작품 만들어봤잖아요. 어떤 작품 만드셨어요? 이번에 만든 작품은요, 포탈의 게임의 보스 캐릭터인 글라도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글라도스예요? 이제 단순히 게임 캐릭터라는 것을 만드는 건 아무래도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다 의미를 좀 더 부여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게임 상에서도 글라도스가 매달려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캐릭터다 보니까 딱 움직이면서 학교를 경비하는,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께서 직접 학교 건물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순찰을 도우는 수고를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고, 이제 경비실에서만 앉아계시면서 쉽게 웹사이트 화면을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한번 만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멤버들은 최정예 멤버들입니다. 설계도 단순한 설계가 혼자가 아니라 기계부 설계, 디자인적 설계가 나눠져 있고요. 전자 파트도 소프트웨어 파트와 하드웨어 파트도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식을 해주는 AI 러닝까지 해주는 친구 총 5명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글라도스의 뼈다구를 만들어주는 친구, 바로 장한수 친구인데요. 저는 저희 팀에서 기계적인 설비를 맡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여서 기어라던가 브라켓이라던가 베어링 같은 걸 이용하여서 글라도스가 실제 게임처럼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친구 경비 로봇이지 않습니까? 경비 로봇이 창문을 쫙 찍을 수 있도록, 원하는 높이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앞에 저희 한수 친구가 글라도스 8을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걸 멋있게 달아줄 스탠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스탠드가 아니라 스탠드에 무슨 기능들이 있지? 스탠드에 무슨 기능이 있죠? 바로 게임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바로 라인 트레이싱입니다. 라인 트레이싱이요? 라인 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차체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고, 어떤 교실에서 어떻게 멈춰야 되는 시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듈까지 같이 합치되는 게 이번 스탠드의 가장 주요 쟁점입니다. 오, 그것까지 찍기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또 이제 저희 백스 로보틱스 챔피언 조윤혁 학생이 잘해줬습니다. 그 정도는 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껌인가요? 그 정도는 이제 글라도스 프로젝트에서 좀 쉬운 부분에 속해가지고 편하게 했습니다. 짜파가 다르니까요. 다른데요? 아, 다르죠. 지금 설계부터 못하잖아. 렛츠고! 자, 밑에 판부터 갑니다. 이번에 쓸 재료는 포맥스입니다. 오, 포맥스? 정식 명칭은 발포 PVC예요. 똑같은 부피 대비 밀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오, 가볍다. 가벼운데 또 튼튼해요. 저희 이번 스탠드의 가장 주요 재료입니다. 자, 조립해봅시다. 가자! 아까 로보틱스라 했나요? 백스 로보틱스에는 어떤 작품들이 주로 나와요? 백스 로보틱스는 이제 매년 공개되는 새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걸로 서로 대결을 하는 그 대회예요.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전 세계에 백스 로보틱스에 참가하는 팀은 제가 알기로 한 4만 팀 이상이고요. 우와, 미쳤다. 자벌한테는 이겼어. 와, 4만 명 중에 4등? 역시 미쳤다. 그가 만드는 로봇 대박이겠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라인을 따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 움직일 바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DC 모터여가지고 계속 회전하는 바퀴인데요. 신호를 제가 해가지고 라인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고, 라인이 감지되면 멈춰가지고 경비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닥이잖아요. 네. 공중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까지 올려줄 팔이 있겠죠? 네. 이렇게? 네. 오, 뭐야? 우와! 어, 이거 카메라 다 안 담기잖아. 이거 몇 미터예요? 1.9미터입니다. 2미터네. 그죠?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냐? 네. 경비 로봇이 창문을 넘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문 높이만큼 이 자체도 높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 되게 뭔가 무섭다. 이거 그냥 이거 자체만 돌아댕겨도 되게 경비 되겠는데요? 이 다음은 바로 본체 조립. 이 스탠드에다가 저희 글라도스를 합칠 겁니다. 그 친구가 또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오, 한수 출동! 지금 저희가 글라도스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에 기계적인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쓰는 건 아니고 프로토타입으로 임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아, 이게 프로토타입이에요? 네. 아, 경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꺾여서 올라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주는 팔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이제 경비를 해야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기어가 움직이고, 두 번째 기어가 움직이고, 세 번째 기어가 움직여서 이제 창문을 보게 되는 거죠. 오, 못 보는 곳은 없는 거네요? 저희한테 사각은 없습니다. 오, 어디든 다 볼 수 있겠네요, 얘가 있다면. 네.
오, 근데 아까 프로토타입 잠깐 볼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이만했잖아요. 네. 사이즈가 지금 장난 아닌데요, 차이가? 네. 얘가 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엄청 크대요. 몇 배예요? 거의 한 4배,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와. 보시면은 얘가 회전하는데 여기 내접 기어를 추가하게 되면 얘가 내접 기어 라인을 따라서 회전하면서 감속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작은 모터 힘을 가지고도 좀 느리겠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설계에서 놀랐던 점 중 하나가 엔지니어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갑자기 엔진이 폭하고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하고 차가 날아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기어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모터가 갑자기 아, 나 안 돌래 하고 멈춰버리면 네. 그때 네. 이 홈에 턱 하고 걸리면서 모터 힘이 빠지더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아, 이게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갔다가 네. 힘이 빠지더라도 여기서 멈춰버리는 네. 이거 어떻게 다루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슈퍼기어, 평기어 이런 거에 대해 배우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작품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본 없는데 되게 술술 나오는데요? 어, 잘해요 멘트. 어, 잘하는데요? 진짜 아. 대본 없는데. 자, 마지막 조립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미쳤다.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얇아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뼈대밖에 없어요. 원래 맞아요. 글라더스 제가 본 이미지로는 흰 색깔 동글동글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한수가 글라더스의 뼈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빵! 근육을 붙여줄 우리 선우의 차례입니다. 선우야, 가볼까? 자, 오.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어, 한수였는데 분명? 머리카락이 좀 길어졌네. 이거잖아요, 선우가 모델링한 거. 보이세요? 이 깔끔한 얘가 광이 돌아요. 3D 프린터 아시죠? 틈틈이 책 옆면처럼 별 나 있는 거 그게 너무 보기 싫잖아요. 네. 그걸 안 보려면 진짜 수십 시간 동안 이걸 갈아야 되거든요. 또 갈고 나면 또 빈틈이 보여요. 또 퍼티로 채우고 또 갈고 또 채우고 갈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건데 그거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이제 달기만 하면 모양은 다 나올 겁니다. 오. 오. 살까지 붙이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엄청 덩치가 커졌죠? 네. 설계 작업 다 끝난 거죠? 그 전에 우리 또 일반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미래산업과학부 메이커 창작가 메이커들이 만들었으면 명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우 친구가 친구들의 면판들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명판이요? 좀. 그 친구? 여기 선우. 선우가 네. 여기 있죠? 승현이. 머리 밀어가지고. 어, 그러네. 네, 윗머리. 그리고 이제 윤혁이. 오! 그리고 강현이.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알겠죠? 진짜 까마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끝!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살아 움직이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쵸. 사람도 혈기왕성해지려면 혈관이 있어야겠죠? 윤여가 승현아, 가자! 예! 사람도 움직이려면 관절에 힘이 들어가야겠죠. 그 힘이 들어가는 건 바로 모터입니다. 근데 그냥 모터가 아니에요. 무려 다이나믹 셀입니다. 다이나믹 셀? 네. 왜요? 뭐가 다른데요? 메이킹 할 때는 SG-05S라고 하는 서버 모터를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그 서버 모터 써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잘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런 데 쓰이는 모터가 바로 다이나믹 셀인데요. 사실 이거가 좋긴 좋은데 제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이제 다이나믹 셀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전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신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이 자체에는 뇌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요. 그거 어려운 걸 하는 게 바로 이 오, 뇌가 4개나 들어가요? 한 곳에서 망가졌을 때 다 같이 한 번에 다 망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만들면 얘만 망가지고 얘만 교체하면 바로 다시 쓸 수 있게. 아~ 네. 계란을 여러 판에 진짜 크긴 하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차체가 복도를 주행할 때 급발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인을 깔아놨어요. 이 라인을 이 글라더스 로봇 전체가 센서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빨간 버튼은 뭐예요? 혹시나 비상 상황에 처해서 자기 혼자 막 폭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막 고장 나기도 하니까. 그럴 때 바로 이 버튼 딱 눌러주면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전원이 한 번에 꺼지게 됩니다. 오, 진짜 비상 정지 버튼이네요. 진행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제 앞까지 와서 비상정지 버튼 아, 네, 눌러주세요. 오. 아니 생각보다 빠르잖아. 이거 심지어 속도 최대 아니에요. 엄청 느리게 만든. 진짜요? 네. 아, 생각보다 빠른데? 자, 뒤로 빠져.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앞에 왔다고 하면은 딱 눌러가지고. 오. 되게 만들어. 이게 빠진 거 보여요? 아, 그러네. 점점 내려가네.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딱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강연입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강연이 파트입니다. 경비 로봇이라고 하려면 이제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경비하는 아저씨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사람을 인식하는 AI를 만들었습니다. 오,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건 것 같은데? 사람이 딱 박스가 쳐지죠.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좀 단순해 볼 수 있지만은 인간이야 쿠키와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똑같이 갈색 배경에 점색, 검은색 점 세 개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원리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컴퓨터한테 직접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사람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이 위치를 다 드래그로 잡아줘야 돼요. 네, 이거 지금 방금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씩 해주는데 클래스라는 걸 설정을 해줘요. 클래스를 퍼슨으로 해준 다음에 주머니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한 5,000장 정도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다 라벨링을 해준 거죠.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정확도가 그만큼 올라가죠. 네. 선생님. 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우리 몇 달 했지? 우리 이거? 한 달. 한 달? 아~ 우리 한 달 동안 밤낮없이 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일단 먼저 학교 곳곳에 저희 학생 3명을 숨겨놓을 거예요. 손 들어! 도둑들이다. 이 3명이 침입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실 곳곳에 숨어 있을 거고 윤영기랑 저는 뒤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현이는 경비실에서 실제로 경비실에 사진이 날라오는지 침입자 인식이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럼 저희 침입자들 쏘아볼까요? 자, 출동! 쏘! 자, 저희는 이제 애들이 다 숨었으니 경비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얘 시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현이한테 무전 하나면은 원격으로 시작됩니다. 원격으로요? 이제 손 안 대고 저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헐, 대박! 어떻게 해요? 해봐요. 강현아, 들리고 있니? 네, 잘 들립니다. 자, 출발해볼까? 네, 경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 뭐야? 저희는 지금 손을 아무것도 대지도 않았는데 강현이의 신호만으로 작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경비가 시작이 됐고요. 만약 침입자가 학교 내에서 돌아다닌다면 이제 그걸 기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서 사진을 보내줄 겁니다. 오. 선우가 발견이 됐네요, 이제. 오, 1층에서 한번 발견됐나 보네요? 네, 선우가 이제 뒤에서 돌아다니는 게 발견이 됐네요. 사진 좀 더 볼게요. 바운더리 박스가 터지면서 사람을 인식합니다. 오. 야, 강현아, 인식 됐니? 네, 인식 잘 돼요. 선우,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아,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이어서 2층도 한번 경비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이제 지금 1학년 1반은 빈 교실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교실로 이동할 때까지. 오, 지금 1학년 2반에 떴는데 1학년 2반에 승현이가 서 있네요. 승현이 걸렸어요? 네, 승현이가 딱 걸렸어요. 3학년 1반에 찍혔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그 학과에 다른 친구가 만든 공포 인형. 네, 그런 누가 거. 이런 걸 숨겨놓은 거예요? 진짜 웃기다. 이걸 안 쳐놨네. 진짜 무섭게 생겼네. 네. 예! 완벽히 성공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크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야 될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됐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 작품을 넘어선 완벽한 작품이 다시 돌아왔다 이 생각이 네요. 재키님이 이 작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아, 이번 작품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여기 보이세요? 우리 혹하게 석상. 이거 누가 만들었죠? 아, 우리 선우 학생! 선우! 소감이 어때요? 약간 감격스럽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같이 완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이제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경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다는 것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승현이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드디어 팀 제키를 이기는 팀이 나왔다. 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죠. 오! 저 후배들 많이 컸어요. 나랑 기강 잡아줘야 되는데. 기강 잡는 거 봐, 진짜 웃기다. 아, 그리고 저기 어땠어요?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짧게 말할게요.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이제 집에 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 참고로 메이커 창작과에 오고 싶은 친구들이 이거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이게 메이킹이다. 이게 메이커 창작과다.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못할 거면 이제 과에 지원하지도 마라. 지금 뒤에 선생님 반응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 손은. 오! 맞아, 재키님? 우리 미상고 수준 많이 올랐다. 너희들이 더 높일 수 있어. 오케이!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우리 축하한다!